도피 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1, 12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 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 성읍이 될지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과실치사예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던 그 도피성읍 경계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도피성읍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계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예, 성도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예,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을 보게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에요. 혼을 이겨온다는 말은 마귀의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면 도피성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도피성읍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었을 때. 그리고 대환란 전에 도피성읍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에. 여기 2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근거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피성읍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 규례를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도피성읍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험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순례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이 생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렬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번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오래 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생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민아 구원받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성경적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래 살고자 합니다. 빨리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노래 중에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임이라고 이렇게 노래는 하지만 한오 백년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오래 살고자 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한평생 노력한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언젠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그 현실 앞에 언젠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철학이나 종교를 가지면 지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은 더욱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종교가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평판, 인기를 누리면서 박수 받는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숭황하는 것, 그것이 장수와 복을 주기 때문에 죽었어도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죽는 겁니다. 아니면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윤회하는데.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 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 도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 도다. 죽는 순간에다 웃으며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욥은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공학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십니까? 항우석 박사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사람이 러시아로 가가지고 매머드를 복제했다고 합니다. 다시 중동 만수르 밑에 가가지고 이제 낙타를 150마리나 복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종과 종의 벽이 허물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복제된 인간이 나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칩이 사람들에게 박히는 겁니다. 신인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겁니다. 칩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치사상가들은 혁명가로 이름을 날려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 수준의 영생인 겁니다. 혼은 지옥에서 불타는데 이름만 날리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카인의 종교를 통해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장 무서운 아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썼어요, 그 사람은.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기억을 넣어서 영원히 살려고도 합니다. 기억과 기억을 결합시키기도 해요. 문학가는 자신이 집필한 글을 통해서 영원히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군인은 자신이 창안한 전술이나 전쟁에서 승진한 영웅담을 통해서 영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길 이름도 없고 남길 재산도 없고 그리스도는 성경적인 믿음을 실행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현세상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지 않는 현재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내리는 정의입니다.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6천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겠어요? 아마 마귀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종족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현재를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타국인입니다. 여러분은 볼 때에 말로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소망이 하늘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글 킹제임즈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의 삶을 타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온 순례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악한 타국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민권이 있는 나라를 잠시 떠나온 순례자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한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특한 종족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본전 생각을 하실 종족들입니다. 본전 생각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자를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는데 그 귀한 값을 치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렇다면 너는,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이나 건강, 가정, 지혜, 사업,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누가 그러더라, 민주주의가 아니고 경제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 부채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이 왜 이렇게 무덥겠습니까? 부채를 주라는 겁니다. 네. 잘 받아요. 안 받으려 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들도 받는다고. 얼마나 따갑겠어. 머리가 반짝반짝이는데. 부채로 가리라 그러면 일단 받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림이 예쁘다는 게, 글 보기 전에 색깔도 예쁘고, 그 색이 다 들어있어요. 예쁜 색깔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이자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지 않는 이자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독특한 이런 육신적인 종족이 기독교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95%. 잘 잡아서 95%입니다. 이들이 성경적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 아는지. 감리교인에게 물어보세요. 장로교인들한테 물어보고. 모든 걸 섞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섞고 하나님과 마귀를 섞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도 여전히 전 주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종족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고의로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런 사람을 성경은 도피자와 유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할 곳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라고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성령의 역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피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바른 말씀을 공부해서 성장하라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피자들입니다. 저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는데 그 군대의 여러 가지 전통들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참들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그 부담감을 잊으려고 계속 더 갔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피자입니다, 그것이. 역마살 여러분 아시죠? 예, 집에 있으면 집이 답답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해? 밖에 나가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집에 오면 또 나갈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역마살의 말이, 맞자가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마귀라고 봅니다. 마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답답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목사, 김 목사 쇼핑하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종족도 있습니다. 그게 단톡방 종족들입니다. 온라인 종족들입니다. 블로그 종족들이고. 이들의 사역에는 항상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뭐 만수르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빈 살만, 푸틴, 뭐 트럼프 이들의 사역은 오류가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지역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은 출석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가지가 않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구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사의 본향은 지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민감한 겁니다.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는 낯선 타국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 종교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도피자와 유랑자,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카인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받은 현대판 카인의 후예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를 방해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도 양심의 찔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멸망의 넓은 길을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종교를 가진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그들이 차린 종교의 제단은 항상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제단에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음향, 조명, 웅장한 무대로 사람의 감정을 쥐어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 임재하신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제단을 피해서 교단이 만든 제단에 무릎 꿇은 희생자들입니다. 감리교인들은 감리교 교단 제단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는 장로교 교단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는 구원파 교단이에요. 그것도. 로마 카톨릭도 교단이에요. 교단에 무릎 꿇은 종들이에요. 전부 다. 뭐 신천지 안식교 마찬가지예요. 천부 교단교회 전부 다. 이런 피해자의 수는 국내에서만 거의 1천만 명이나 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존된 말씀이 전파하는 진리의 지식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유랑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성경적 순례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아십니까? 어디 가보신 데 있습니까? 성지순례? 저는 그런 성지순례를 싫어합니다. 조용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 그것이 영적인 재충전이 됩니다. 시간이 나면 맨발 걷기나 하는 것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의 어느 여자 연예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곳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성지라는 곳에서 그렇게 쇼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결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성지를 순례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술꾼도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가 있죠, 그죠? 예. 핫한 데를 다 찾는 것입니다. 종교인들도 각자의 성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인생인은 저마다 성지 순례를 하듯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순례길은 헛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카톨릭 교도입니다. 55세 남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43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3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를 버렸습니다. 가족이 배신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나아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외로움, 배신당한 마음을 치료하려고 성지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순례를 합니다. 그 14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에서부터 마지막 무덤까지 14개 지점. 나무 십자가를 메고 성지 순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지점에 가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벽에 손을 짚었던 그 지점이 손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 손에 이렇게 손대고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13번째 지점에는 시신의 염을 하던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또 나무 십자가를 메고 무릎 꿇고 예수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마지막 14번째 예수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요. 그래 마지막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자 음식을 먹습니다. 냉장고에는 맥주가 가득 차 있고 고양이가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고성에서 그까지 갔는데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티벳 불교에서도 성지 순례를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아십니까? 예. 양 무릎 두 개하고 팔꿈치 두 개하고 이마 이 다섯 개가 땅에 닿는 겁니다. 그리고 10km를 걸어야 돼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내 절간이 있는 겁니다. 그 절을 2박 3일간 돌아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남녀노소가 그 추운 겨울에 2박 3일 동안 그 10km가 넘는 산을 순례를 합니다. 땀 흘리면 끝났어요. 끝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웃으면서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실내의 어떤 카톨릭 성당에는 1849년에 세워진 후에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마리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성지순례한다고. 40대 어느 남자는 배낭을 짊어지고 촛농이 떨어지는 촛불을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촛농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기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리아상 앞으로. 여자들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갑니다. 마리아상 앞으로.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마리아상 앞에 도착해서는 몇 번 절을 하고 울면서 성지순례를 끝난 겁니다. 끝이에요. 완전히 끝. 영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가짜예요. 전부 다. 이런 성지순례라는 것은. 일본에도 있습니다. 진원종이라고 하는 불교. 이 불교는 시코쿠라는 섬을 한 바퀴 돕니다. 섬의 둘레가 1200km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이 섬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순례를 하는 겁니다. 흰옷을. 왜냐하면 걷다가 죽으면 그냥 묻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도 흰옷을 입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27살에 어떤 일본인 여인은 그랬어요. 인생이 고달프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다 돌고 와서 처음 들렸던 그 절에 들려서 여자 중에 덕담을 듣고 성지순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끝났어요. 이제 성지순례가. 영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갈보리에서 뱀처럼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순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 놀이만 하게 됩니다. 감리교 놀이입니다. 그게. 장로교 놀이고. 로마 카톨릭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상관은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랑자의 뜯어놓은 행위들입니다. 카인의 종교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노력과 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27장 8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떠나 유량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마귀들을 비유할 때에 날개 달린 새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보리를 회피하고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떠도는 새와 같은 겁니다.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새들처럼 진리를 회피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그렇게 위해서 고생하며 유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유령하는 것을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4장 배워보십시오. 떠돌고 유령하는 것을 무슨 풍류나 절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묘사하지만 성경은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유령하는 것을 사랑하여 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뜯어놓는 걸 사랑해요. 자기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리라.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유령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순례자는 떠돌아다니는 팔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순례자들의 팔이 가야 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는 팔이 되었으며 욥기 29장 15절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절름발이들의 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령하던 것을 풍류로 즐기며 살던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성경을 손에 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해도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새롭게 되었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욥기 23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잃어버린 혼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찾으셨죠? 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이 복음부처를 나누어주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파송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파송한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팔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례자의 팔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것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회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유사 구원파로 알고 왔다가 다시 구원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토산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들은 보존된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9장. 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왔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을 그만하시고 말씀을 보라고. 호세아 9장 17절입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진리를 손에 잡는 순간부터. 호세아 9장 17절.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왜 버립니까 그들을?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민족 가운데서 유령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라고, 듣고, 공부하고, 쓰고. 이런 사람은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이 헌신적으로 섬길 그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령할 것입니다. 진리를 피해 다니는 도피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타국인으로 봅니다.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례자이며 잠시 있다가 어느 날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8절 보시면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여기 오욕과 악평이 두려워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이나 전화로 저에게 욕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예요. 내 맷집만 강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를 담임 선교회나 이상한 그 사입이 종말론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흰 옷 입고 교회로 집합시켰나요? 집에 청소는 누가 하고? 제가 항상 밥하고 청소가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신앙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순례길을 걷다가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를 또 속이는 자라고 누가 또 메일을 보냈어요. 왜 이렇게 속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표도 받지 말아야 되고 목을 잘릴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순교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 받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를 속이는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속임당한 사람입니다. 구절 보시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는 비록 이름이 없지만 오욕과 악평 속에 타국인 취급을 받고 이단 취급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이름이 후회로 전파되는 겁니다. 지옥에서조차도 마귀의 세력에게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채를 들고 나가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긴장한다고요. 저 인간이 오늘은 어디로 가려고 저러지? 기도고 한번 가보세요. 긴장한다고요.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서. 60대 한 중반의 아주머니들 같은데 자기들은 666 표를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부채를 줬었대요. 누가 주더라고요. 가져왔대요. 부채가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표를 안 받아야지. 왜 이거 믿으면 구원 받냐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라고. 95%가 안 믿는 거라고. 아니 아줌마도 안 믿지 않냐고. 자기는 믿는다고. 아니라고. 안 믿는 거라고. 그 표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로 앵커를 주고 말았는데. 예, 다시 보시면 여기 6장 10절 슬퍼하는 자 같더나 항상 기뻐하며 그래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뒤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빈 살만, 37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2800조래요, 재산이. 이 사람의 재산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죠.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안 들면 안 줘도 돼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줘도 되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것만으로도 결코 썩지 않는 금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섬김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빈 살만의 2800조는 어느 날 다 사라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가질 거예요. 다 썩어버릴 거죠. 여러분이 받을 상은 썩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네시포르의 집에 차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두드려주고 나의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오네시포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차비를 얻을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비용 수익 그러면 손익 계산서, 차변 대변 그러면 대차 대조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손해가 나도 차비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계산하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실 겁니다.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따지실 것입니다. 이자까지 원금 물론이고. 철없이 세상을 유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10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를 틀리지 않고 회개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남겼니?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는 그냥 호의식 하다가 이 땅에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니? 공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유랑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빨리 죽어요. 야곱이. 조상들은 최소 147세에서 180세를 살았는데 야곱 때부터 147세잖아요. 수명이 확 떨어져요. 최대 110세예요. 70에서 110세로 확 수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혼도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가기 전에는 70, 80세에도 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20세나 30세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수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야곱의 짧고 험악한 순례의 날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험악했어요. 야곱은 아내도 출산하다가 죽고 아들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막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는 두 아들이 무참하게 죽이세요. 사람들을 살인자가 되고 험악한 순례의 날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규례를 무시한다면 야곱처럼 짧고 험악한 순례의 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답답하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기서 여러분의 심정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은으로 죄가 떠오르면 자백하고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고개를 쳐들면 구원파처럼 그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거지 중에 아주 최고의 거지,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 자비와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하신 순례자의 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가야 할 안전한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귀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손을 이겨오지 않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까? 저는 철저한 분리주의자입니다. 저와 다름을 이해하지만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은 주님의 규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할 때도 펴서 가사를 그 음률에 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어려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시편 119편 62절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이로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아뢰는 것 주님 앞에.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해치려는 마귀의 세력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도피성의 경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속히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 민수기 35장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펴보십시오. 너희는 여기 1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성읍이 될지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예, 구약이죠. 예, 이렇게 과실치사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면 이런 성읍을 만들어서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26절 보시면 27절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던 그 도피성읍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쌓아간다면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을 칠 것입니다.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사역을 수행하는 지역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이고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새끼 빼앗긴 암, 곰의 발광에 비유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회유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의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와 버리는 겁니다. 강성한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막 복음부채를 뿌리고 영적 전장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새끼 잃은 어미가 울분에 차서 복수의 순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아우 답답하지. 맨날 보던 사람 그 지겹잖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지. 밖으로 나가. 경계 밖으로 나가서 남자답게 혈기로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남자답게 싸워야지. 막 말 타고 달리듯이. 근데 십자가에 내 육신을 죽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하찮게 얘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혈기로 싸우라고.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도피성업 경계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버, 블로그, 단톡방 이런 것을 기웃거리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반드시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나가면 험악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새끼 잃은 이 앙콩 같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복수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이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야 좋다고. 여기 2장 10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한 장 넘기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차별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차별을 받았느니라. 마땅히 받아야 죄의 삭스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차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타국인 순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연관된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낯선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도피자와 유령자가 되어서 발길을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발길이 가던 그런 곳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헤치고 걸어가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촛농이 떨어지는 초를 붙잡고 아무리 걸어가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가슴을 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말하면 주님 앞으로 다가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흰옷을 입고 죽음을 가가고 길을 걷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오체투지로 고행을 하면서 걷거나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고행을 하면서 걷더라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래서 오신 겁니까? 창세기 24장 여기 6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온다는 것이 처음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장에는 그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4장 65절. 창세기 24장 65절. 이는 그녀가 그랬죠. 이 그녀가 리브카입니다.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처음에 걸어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언급의 법칙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이 주인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랬어요.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나시는 분인데도 그래서 죽음의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멸시나 비방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순례의 길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마치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거대한 물층을 지날 때에도 물이 갈라져서 거대한 벽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강단에 요 밖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례의 길을 이건 타협할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런다고 해서 길을 벗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순례의 길 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